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정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송재회 일당은 똑치로 찾아갔었다가 그만 겁나게 얻어터졌다고 합니다. 하지만 하빈에는 이 다른 조직원도 없고 복수가 안 되겠죠. 하여 그냥 꾹 참고 조용하게 넘기려 했었는데 그 류용한테 발각된 게 아니겠습니까? 이 못난 네놈은 참을 수 있겠지만 그 류용은 참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하여 놈들을 보고 이쪽 왜 나를 찾아가라고 했답니다. 이어 이 네놈이 꼬라지를 본 왜 나는 그 면상들 참으로 형편없구나. 너희네 어무이는 지금이 너희들을 알아보긴 하겠냐? 그래, 대체 어떠한 놈들인데 그 어디 얘기나 한 들어보자꾸나. 사실 숭지앤페는 이 외난이 자신보다 한참 어렸으니 이 형님이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류용이 그렇게 해라고 하니 따를 수밖에 없겠죠. 이어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하자 말입니다. 아까 그 무섭게 생긴 외눈까리가 키득키득 웃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야바뿐만 아니라 이 다른 놈들도 뭐 아주 대놓고 배를 끌어안고 웃어대는 거였었는데 아니 손님들이 떡하니 앞에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비웃어야 되겠냐고요. 그래서 그 놈들한테 얻어쳐 맞고 이 돈도 빼앗긴 것도 모자라서 뭔까지 빼앗겼니? 이 놈들은 또 한번 실컷 웃어댔다고 하는데 그러자 비록 티는 못 내지만 이 네 놈은 다들 속이 안 좋은데 아 그들아 이 하빈이 왔으면 형을 먼저 찾아야지. 류용과 내가 친구인데 류용이 아우들이면 다 내 아우들 아니겠니. 우리는 어디를 가서 놀든 다들 무조건 공짜로 받으면서 이 제일 좋은 걸로 모셔. 당리장아 내 말이 맞니 아니 맞니. 그러자 곁에서 아까 그 방귀 낀 놈이 싸늘하게 쳐다보며 한마디 하는데 당연하지. 어디 공짜뿐이겠니? 우리가 놀러가게 되면은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이 잘 부탁한다고 10,000위엔씩 산납한다. 아이고 이 난거의 형제분들 오셨습니까? 하고 이 10,000위엔짜리 몇 묶음씩 이 마구마구 쑤셔줘야 이놈들이 안심해. 네, 그 97년도에 저외나니 맨즈는 충분히 이럴만 했었는데 하지만 이 심양에서 살아가는 네놈은 어떻게 그러한 걸 알겠습니까? 딱 봐도 이것들이 아까 그 자신들을 때린 그 샤오룽이란 조직보다 뭐 더 센 거는 같지 않아 보이는데요? 왜냐면 그쪽에는 수십 명이나 되는데 이놈들은 고작 해야 5명밖에 안 됐으니 말이죠. 다른 놈들은 또 다들 밖에서 놀고 없었고 웬난 짱쥔, 당리창, 야바, 사화 이 5명밖에 없었으니 말입니다. 이어 웬난은 자 그럼 가자! 먼저 그 가게부터 박살내서 우리 아우들이 구겨진 맨즈부터 챙기고 보자! 너희들 그 가게를 찾을 수는 있겠지? 예? 달랑 이렇게 간다고요? 숭젠페이는 화들짝 놀랐는데 난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다시피 이 그놈들은 거의 한 20명쯤은 돼 보였습니다. 근데요 우리들만 달랑 가게 되면 상대가 될까요? 전에도 얘기했었다시피 이 류용이 조직은 법마다 싸움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. 무조건 그 상대방 놈들보다 대가리 수가 많으면 많았지 적은 숫자로 달려들지는 않는데요. 먼저 대가리 수로 그 놈들 기세를 확 누르고 그 다음에야 이 우쭈우쭈라며 날뛰는 놈들인데 하지만 왜 나는? 사실 우리 5명까지도 필요 없고 저 야바와 당리창 2명만 있어도 충분하거든. 걱정 말고 따라와 봐라. 그렇게 그들 9명은 이 차량 세대로 핑판 구역이 검은 가게로 찾아갔다고 하는데 이 놈들 가게에 도착하였고 이 안으로 척 들어가는데 말입니다. 자 들어가자마자 또 귓바망이를 날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것들이 초저녁부터 아주 열심히들 하는구만. 이어 안으로 더 들어가 보자. 아니나 다를까 그 샤오룽이 또 남자 손님 2명이 삥을 뜯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기세등등하게 그 두 손님이 귓바망이를 짱짱 각이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는데 나이 인원들 뭐가 어쩌고 어째? 저 아니 누님들이 늙은 할망구라고? 냄새가 난다고 너희들은 안 늙은 것 같아? 이어 또 귓바망이를 난리를 하는데 어라? 저게 누구야? 그 어제 당했었던 숭제회 일당 4명이 또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왔니? 근데 뭐야? 어제 재미를 톡톡히 잘 봐서 재방문이구나, 응? 야, 너희네 두노, 쟤네를 봐라. 저 어제 찾아왔던 손님들이 아니 누님들을 못 잊어서 또 찾아왔잖니, 에? 야들아, 이놈들 호주머니를 싹싹 털고 빨리 내 쫓아라. 그렇게 샤오룽은 새 손님 2명을 해결하고 흥얼흥얼거리면서 숭젠페이한테로 다가오는데 어디 보자
그때 다섯 놈은 뭐냐? 혹시 이 우리 누님들이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찾아온 게야? 샤오룽은 이 숭젠회가 고작 아홉 명이서 복수를 하러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었다고 합니다. 어제 그 자신들은 스무 명이나 되는 걸 봤으니까 그럴 수 있겠냐고요. 하지만 그건 또 일반인한테나 해당되는 경우고요. 이거 웬 난이 나서더니 너야? 내 아우들 이 꼬라지도 해놓은 게 니 놈이야? 자,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? 너절로 한번 얘기해봐라. 그러자 뭐야? 복수를 해주러 찾아온 거야? 샤오룽은 하하하 하고 웃어대는데 아, 난 또 뭐라고 그 어투를 보아하니 할비 놈들인 것 같은데 대라! 대체 누구 밑에서 노는 애들이야? 내 핑팡이 샤오룽인데 대체 누가 복수를 해주러 찾아온 게야? 죽고 싶어? 그러자 웬난히 피식 웃더니 이 툭 하고 다짜고짜 그 샤오룽이 무릎을 탁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허이구야, 이 구둔발에 면바로 쾅 한번 먹자 이놈은 대뜸 털썩 주저앉았다고 하는데 이어 웬난히 이 권총을 빼서 그 샤오룽이 머리통에 꽉 들이밀자 말입니다. 그 안쪽에서 뭐야 하면서 이 스무 명의 날강도 놈들이 우르르 모여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역시 어제처럼 이놈들은 이 기세등등하게 그 웬난 일당을 꽉 에워싸는 거였었는데 내 누군가고 내 난강의 저 웬난이다 이것들아. 웬난히 그 호통소리는 흡사 폐기처럼 느껴졌었고 이 다들 당황해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누구라고? 저 웬난? 그 할빈 강바스들이 수확기 저 웬난이라고? 그러자 이놈들은 다들 감히 눈도 못 마주치고 이 총기 들이며 칼들을 내려놓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 이것들은? 그 어제 자기네랑 그렇게도 하느냐 하던 그놈들이 맞아? 숭제회 일당 4명은 다들 휘둥그레해지는데 그들도 이제껏 10여 년씩 건달 생활을 해와도 또 이러한 장면은 처음이었으니 말입니다. 자신한테 권총이 있는데 또 자기 절로 내린다는 건 뭐겠습니까? 이제부터 내를 아무리 때리거나 뭐 어떻게 해놔도 고분고분하게 당하겠다는 게 아니겠냐고요. 근데 이름만 말했는데도 이런다고? 놈들이 고분고분하자 그제야 왜난이 권총을 거두면서 이 의자에 척 앉아서 담배를 뽑아 무는데 너희네 같은 것들은 내가 상대해주기도 아까운 쓰레기들이다 알았나? 그러니 빨리 얘기해봐라.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게. 그러자 샤오룽은 이 낑낑거리며 겨우 일어나서는 굽신굽신 거리는데 저희들은 정말로 모르고 그런 겁니다. 저 손님들이 형님이 아우라고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러한 오해가 벌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제 저분들 떡값으로 4,000위엔에 또 돈을 빼앗은 게 9,000위엔 해서 총 13,000위엔이거든요. 이럽시다. 어이! 프론트야, 그 현금 2만 위엔을 가져와라. 샤오룽은 다짜고짜 2만 위엔을 받쳐 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캬, 그제야 숭젠회와 다른 새놈이 얼굴색이 환해지는데 이만하면 이 멘즈가 제대로 선 게 아니겠냐고요. 그들이 세계에선 이미 이쯤에도 충분한데 하지만 왜난이 얼굴색은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. 그 돈은 먼저 테이블 위에 올려놔라. 오케이, 빼앗은 돈은 그렇다 치고 내 아우들이 얻어맞은 거는 그 계산은 형님들 그래서 제가 7,000위엔을 더 드린 건데 사실 숭제회 일당 4명은 많이 얻어 터진 것도 아니라는데 그냥 조금 멍만 들었을 뿐 그 병원으로 갈 필요도 없었다고 합니다. 프론트야, 지금 있는 현금들을 싹싹 빡빡 다 끌어와라. 빨리, 여기 어르신들이 기다리신다. 역시 얼룽은 또 만 위엔짜리 묶음 두 개와 이 나머지 잔돈들을 다 올려놓는 게 아니겠습니까? 형님들, 이게 오늘 수입 전부입니다.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허리 굽혀 사죄하겠습니다요. 네, 이제 밤 9시인데 벌써 4만 위엔이나 벌었다니. 그러니 샤오룽 이놈이 부하들을 20명씩이나 먹여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왜 나는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 너희들 아직 우리 가격표를 잘 모르는구나. 그따 20만 위엔만 내놔라. 네, 예. 20만 위엔이요? 샤오룽도 놀랐지만 이 숭젠회 일당 4명도 덩달아 놀랐다고 하는데 형님들 이러는 게 어떻겠습니까? 사실은 말입니다, 우리도 다른 큰 형님한테 이 엄청난 보호비를 갖다 바치거든요. 제가 그 형님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? 에? 그럼 지금 이거 뭐 하자는 거죠? 너 지금 사람을 찾겠다는 게야? 그래라 그럼. 그런데 말이다, 너가 찾은 사람이 그만한 멘트가 안 되면 그때 가서 100만 위엔에 또 다리 한쪽 플러스다 들었니? 뭐라고요? 아니 이러한 날강도 놈이 또 어디 있겠냐고요. 숭제회는 이 혀를 끌끌 차는데 원래는 샤오룽 저놈이 제일 나쁜 놈인 줄로 알았건만 그 쪼에나니 100배는 더한 놈이었으니 말입니다. 형님들 저 사실 잉거한테 보호비를 바치고 있습니다. 그 잉거의 멘즈를 받아서 한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? 누구라고? 잉거?
그 혹시 왕중잉을 그러니? 저번 이야기에서 외난과 왕중잉 사이는 틀어졌잖아요. 하지만 그래도 정리란 게 있는데 만약 정말로 왕중잉이 아우라면 봐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아, 아니요 형님들, 저희 인건은 서팡의 왕중잉이 아니라 핑팡의 웬잉이랍니다. 왜 웬잉? 그것도 누군데? 저 외난은 잘 모르는데. 그러자 곁에서 요 당리창이 외난이 귀에다 대고 쏙닥쏙닥 해줬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웬잉이란 놈은 과연 어떠한 놈이었을까요? 이놈은 50대 중반이었었는데 이 경력이 아주 오래된 조폭 근달이라고 합니다. 그는 조선시대부터 놀던 놈인데 이 왼쪽 팔을 이러고 다닌다고 합니다. 또한 왼쪽 다리까지 쩔뚝쩔뚝거리며 못쓰고 몸이 왼쪽 부분은 아예 통째로 못쓰는 놈이라고 하는데 웬잉이 이 꼬라지는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? 네,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리정광 형님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라고 하는데 이 웨잉이란 놈도 전에 저수의 조직에서 활약을 했었건만 이 맨날 조직이 돈을 탐호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꼬리가 길면 이 밟힌다고 딱 그 리정광 형님한테 발각되었다고 하는데 리정광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의리도 없는 이 얍삽한 놈들이 아니겠습니까? 하여 그 웨잉이 왼쪽 팔과 왼쪽 다리를 이 센트로 분질러서 내쫓았다고 합니다. 그렇게 조직에서 쫓겨난 웨잉은 꼼짝달싹 못하고 요 숨을 죽이며 지내왔었구만. 뭐죠? 이 세월이 조금 가니 조스가 잡혀서 총살을 맞고 리정광이 베이징으로 도망을 친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내한테도 이러한 날이 올 줄이야.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자신을 누르고 있던 양대 산맥이 갑자기 다 사라진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웨잉 이놈은 초수의 기대를 내세우고 조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핑팡 구역에서 여러 날강도 무리들이 뒤를 봐주면서 이 보호비들로만 한 달에 몇백만 위엔씩 챙겼다고 합니다. 네, 맨즈라는 게 이렇게도 무섭다는 건데 필경 이 웨잉은 휠체어에 다니는 신세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맨즈 하나로 한계 구역이 뒤를 봐줄 수 있으니 말입니다. 이어 당리창한테서 자초지종을 다 들은 쪼웨나는 피식 우는데 리정광 삼촌한테 당했었던 그놈이야? 알았다, 너 함 데려와봐라. 근데 만약 그놈이 안 먹히게 되면 이 백만 위엔의 다리 한쪽이다, 기억해라. 네, 그러자 쇼룽은 헤헤헤 거리면서 얘기하는데 네네 형님, 그런데 말입니다. 웨잉 형님이 이 맨날 술을 마실 때 그러시더라고요. 이거 하얼빈에서 그 쪼웨나를 고분고분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말입니다. 자신한테는 비밀 무기가 하나 있다고요. 비밀 무기? 그런 것도 있었어? 웨나 일당들은 다들 휘둥그레 해 하는데 아니 자기네도 모르고 있었던 비밀 무기가 있었냐 하고요. 이어 쇼룽이 그 웨잉한테 전화를 넣는데 여보세요 웨잉 형님, 저 쇼룽입니다. 이 웨잉은 말입니다, 리정광한테 당한 뒤에 이 생활 방면에서는 거의 모든 걸 즐길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좀 철석철석을 즐기려 해도 이 몸이 잘안 따라주니 말입니다. 하여 놈이 유일한 악이 바로 이 마장 게임을 하는 거였다는데 하여 또 이렇게 마장 게임을 하고 있는데 삘리삘리 전화가 오네요. 잠깐만 아이쿠 귀찮게 전화 오네. 손이 하나밖에 없으니 이 스톱을 하고 받아야 하는데 왜? 이어 자초지종을 다 듣던 웨잉은 흥! 하고 콧방귀를 뀌는 게 아니겠습니까? 샤오롱아 샤오롱, 비록 내가 쪼웨나는 고분고분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너가 그렇게 대놓고 건드리면 어떡한다냐. 알았다, 내 가보마. 웨잉은 이 쇼룽한테서 보호비를 받아먹는데 일이 있으면 해결해 줘야겠죠. 거 지금 밖에 애들 얼마나 있냐? 15명밖에 없어? 알았다, 뭐 어차피 쪼웨나인데 뭐 15명만 데리고 출발하자. 그럼 이 웨잉은 대체 무슨 비밀병기가 있었기에 이렇듯 자신감으로 차 넘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재질!